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이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성령의 불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밤 밝혀주소서 빛으로 빛으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예수께 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소소
주여만을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예,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가 앵앵거리고 우는 것을 보면은 이유 없이 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면 립스틱을 바르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빠가 어느 날 침묵 속에 살아가다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면 거기도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항상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로 출렁출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엄마가 어느 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빠가 어느 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면 거기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표면성에 나타난 것들은 그 이면에 특별한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커피숍에 가서 항상 아메리카노만 먹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항상 커피숍에 오셔서 왜 아메리카노만 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메리카노가 먹고, 아메리카노가 뭔지 난 모르겠고, 종업원이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나는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그랬더니 이 검은 커피를 주대요. 아무렇게나, 아메리카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유 현상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현상만 바라보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아서 이유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쑥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쑥을 쑥쑥쑥 케어납니다. 열심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쑥을 케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끓여서 먹는데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배탈이 나고 온몸에 알레르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합니다. 쑥은 몸에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쑥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삶아 먹는데 몸에 왜 알레르기가 생기고 배탈이 나는 것일까?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쑥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쑥이 아니라 쑥과 비슷한 돼지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돼지풀이라고 하는 것은 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해 식물입니다. 알레르기를 낳게 하고 배탈을 낳게 하는 충격적인 유해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쑥을 많이 캐냈어도 이유, 잘못된 돼지풀을 캐냈기 때문에 배탈이 나고 알레르기가 나는 그런 결과를 도출됐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쑥을 열심히 열심히 캐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열심히 열심히 흘리며 캐는데도 불구하고 배탈이 난 것처럼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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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잘 되지도 않고 뭔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기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데는 거기에도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잘 응답하실까?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굉장히 많이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받았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뭔가 헛고생하는 기도 속에서 노력만 하면서 실패한 기도를 해왔다면 성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 쫓기고 있는 상황, 절박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셨을까? 오늘 이 구절을 하나하나 체크해봄으로써 다윗만의 특별한 기도응답의 비결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할 때 먼저 자신의 형편,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으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면은 아 그저 그런 것이구나. 그냥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인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나 정말 비참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내가 정말 굶주렸습니다. 압박이 너무나 심합니다. 억압이 너무나 심합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정말 내가 가련한 존재입니다. 정말 내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힘이 너무나 없고 무력합니다. 자신의 현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토해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헐벗고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과장포대로 해서 이렇게 잘났다고 거만하게 표시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중에 이 글을 읽을 때 아이고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예, 그 이전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형편을 인식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포장되어서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형편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비참한 상태 나의 현실적인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진실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껍데기가 화려하게 아름답게 포장돼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지금 형편이 정말 죽을 지경이고 미칠 지경이고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저 공중에 띄어진 비행기 태워지는 듯한 기도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들 앞에서는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굶주려 있습니다. 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정말 가련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힘이 너무 없어서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미칠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기도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보고 응답하시사 그를 그 어둠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배고픈 아이가 있는데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아이가 눈을 갖다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까지 껏 먹고 배부를 수 있겠어요? 좀 더 좋은 것을 갖다 달라고요? 하고 째려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주려다가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이 아이가 배고픈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나는 배고픈 거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걸 주세요. 더 예쁘고 훌륭한 것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주려고 하다가도 주려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배고픈 아이인데 그 아이는 정말 눈물, 닭똑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너무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창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배꼽이 튀어만 나올 것만 같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로 배고픈 것을 표현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려던 자가 한 개 줄 것을 두 개 주고 백 개 줄 것을 천 개 주고 이런 마음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그 가련하고 힘든 형편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면을 씌우고 나 잘났습니다. 훌륭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도우실 필요 없고 요 조금만 2%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 상황이 너무나 난처합니다. 정말 강위를 갖다 바라볼 때마다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고 정말 수면제를 많이 먹었고 이게 내 형편입니다. 이 죽을 지경에 있는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차마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고 싶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뢰오니 이 불쌍하고 가련한 자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내보일 때 불쌍히 여기사 궁휼히 여기사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매일매일 너무나 훌륭하게 감사 생활을 합니다. 내가 저 헌금도 많이 냅니다. 나는 너무나 잘났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 훌륭하다. 난 멋있다.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비참하고 가련한 것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다 숨기고 잘났다, 훌륭하다 이런 것만 내세우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꽝꽝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마땅할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터질 듯이 가슴뼈가 부러질 정도로 텅텅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성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잘난 바리새인의 기도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가슴을 갖다 뻥뻥 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실된 기도를 한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형편이십니까?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도 진짜 웃고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도 힘들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기당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넘어뜨려서 여러 가지 세상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참한 상태 그대로 자신의 형편 그대로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토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잘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자신의 형편을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내 입술이 둔해서 나의 형편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 지금 형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형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을 해서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논두렁을 걷고 있었는데 논두렁에 말라 비틀어진 개구리를 봤습니다. 햇빛에 바짝 말라 비틀어진 죽은 개구리를 보면서 저거구나. 내 형편이 저거구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데 입술로 고백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저 말라 비틀어진 개구리를 보니까 저게 내 모습이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렇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멋있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이 너무나 공고합니다.
저 논두렁에 말라 비틀어진 저 개구리가 나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통통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에 응답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 어떻습니까? 훌륭하십니까? 대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형편이십니까? 그러면 감사한 거지만 우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을지라도 삶 속에서 힘들고 안타까울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현실을 인식하시고 나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근심 걱정하다가 회집에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회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뭘 보게 됩니까? 사시미 칼을 가지고 싹싹 깔다가 물고기를 갖다가 샤샤샥샤샥 회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저게 바로 내 장면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지금 회질당하고 있는 저 물고기의 모습 저게 나의 모습입니다. 요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저 사시미 칼로 회질을 하듯이 힘들게 합니다. 저 위에 있는 상사가 나를 갖다가 회질을 하듯이 나를 난도질하듯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시미 칼로 회질당하고 있는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점 한 점 회를 갖다가 고추장에 집어서 입에 넣으면서 눈물을 질끈질끈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내 형편입니다. 이 살점 떨어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물고기가 내 형편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그렇게 진실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고 힘든 가운데 논 시골을 가다가 쿵떡쿵 쿵떡쿵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뭡니까? 절구통에다가 거다가 밀가루 여러 가지를 곡식을 넣고 빨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가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큰 방망이를 가지고 절구통을 퍽퍽 찍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이 퍽퍽퍽 하면서 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게 내 모습입니다. 저런 큰 저 방망이로 절구 안에 있는 곡식들을 팍팍 찍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내 형편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방망이로 절구통에 있는 곡식을 찍듯이 그 곡식이 나의 형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눈물겹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정말 발바닥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 큰 방망이로 찢는 듯한 통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이 형편 그대로 아뢰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고쳐주실 분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따스한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이 흐르면서 치유받는 체험을 했고 몸에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린 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 잘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껍질에 휩싸여서 가면에 휩싸여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비참한 모습 그대로 내 안타까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나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을 때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사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었을까?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주를 의지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기도를 잘 응답하시는가 봤더니 경건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더욱더 잘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목소리를 갖다가 아주 굵직하게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경건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곧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착각에 빠져 있다면 어떤 수염이 길게 기르고 구름을 타고 돌아가고 있는 도사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곧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경건하게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밀착한 가운데 친밀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겠지만은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눈을 갖다 땡그랗게 뜨고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는 눈을 감고 어미 젖을 찾아서 막 몸을 부비면서 젖을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눈을 갖다 땡그랗게 뜨고 아 여기 젖이 있구나 하면서 포동포동 이렇게 걸어가는 게 강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눈을 감은 상태로 감각적으로 부비는 겁니다. 밀착하는 겁니다. 밀착해서 어미 젖이 어디 있나 막 몸으로 부비고 부비다가 결국 젖이 잡히면은 아 쪽쪽쪽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강아지가 그렇지 않고 아이고 저렇게 추잡하게 저게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정말 추잡한 강아지들 하면서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부비지 않고 밀접하지 않고 빨대를 갖다가 쭉 들이밀고 어미젖에다가 꽂고 쪽쪽쪽 빨아먹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강아지입니까? 그건 강아지가 아니라 깡아지입니다. 깡아지. 여러분 강아지가 어미에게 달라붙어서 밀착하고 부비면서 젖을 찾아서 이렇게 젖을 빨아들이듯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부비면서 하나님께 밀착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얼만큼 밀접하게 정말 강아지가 어미 몸에 밀착하듯이 그렇게 밀착하며 살아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하게 진실된 것을 하나님께 표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진짜 얼만큼 의지하십니까? 얼만큼 밀접해서 하나님을 부비면서 하나님의 몸을 갖다가 정말 부싯돌처럼 불이 일어날 정도로 얼만큼 몸을 부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밀착시켜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의 몸을 부비면서 얼만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어떤 요술램프의 진이식으로 그냥 뭐 요것만 들어주시오 저것만 들어주시오 그냥 쫄딱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몸을 몸에 부비면서 밀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저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정말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정말 엄청나게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정말 모든 것을 붓듯이 물을 붓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지 주절주절 기도하는 것이 수치한 사람이 수주정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렇게 기도에 취해서 중얼중얼거리듯이 정말 푹 빠져서 남이 뭐라고 볼지언정
그렇게 집중해서 진실로 진실로 깊숙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볼품이 없을지라도 전적으로 전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강력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 가지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1편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심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을 내가 꼭 붙잡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당신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꽉 붙듭니다. 찢어질 정도로 꽉 붙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그분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찢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장교로 있었을 때 군의관이랑 친했는데 그 군의관이 예전에 응급실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응급실에 있다 보면은 그 동네가 조폭들이 많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조폭들이 칼에 맞아서 자주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조폭 부하들은 그 자신의 그런 위에 보수가 칼에 맞아 왔을 들어왔을 때 의사고 뭐고 막 소리부터 지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사 나와. 그래서 제가 의사 맞습니다. 제가 꿰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같은 거 기상골뱅이 같이 생긴 것이 무슨 의사야? 진짜 의사 데리고 와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꿰맬 때에도 잘 꿰매주지 않고 그냥 돼지 꿰매듯이 막 꿰맨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때로 이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조폭이 칼에 맞아서 들어왔는데 부하들이 막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우리 보수가 지금 칼에 맞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깍두기 머리인 그런 조폭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제발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소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럴 땐 감동을 받아서 그 온몸이 뱀문신, 곰문신, 호랑이 문신으로 된 그 보스인데 그것을 짝을 맞춰서 꼼꼼히 잘 꾸며줬다고 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그 문신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믿어주고 의지해주면은 정말 조폭이라 할지라도 문신이 잘 맞도록 착착착착착 꾸며주는 그 정성.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믿을 뿐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물질 그런 것도 믿으면서 갑자기 곱살이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곱살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돌파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숨쉬는 순간 호흡하는 한 순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커스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줄 타는 서커스가 있습니다.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이 그 위에서 힘겹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누가 타고 있냐면 자신의 아들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밑에 그물도 없습니다. 외줄을 타고 있는 이 아빠 등 머리 위에 무동을 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부들부들 떨고 어이구 큰일 났다 공포감에 실려 있을 텐데 그 아이는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조금만 이 아버지가 실수해서 넘어지면은 자신도 넘어져서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렇게 무동을 갖다 타면서 이렇게 엉덩이도 실룩실룩거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가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외줄타기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시오. 이 나 같은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무동을 탔을지라도 너무나 외줄을 잘 타시기 때문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가실 수 있을 거야.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외줄을 타는 그 아버지의 머리 위에 무동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지 않고 웃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강력한 신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어떤 불신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다 짓밟아 뭉개버리고 내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껍데기 믿음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꽉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을 꼭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강력하게 의지하거라. 그가 너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 그분, 그분을 전적으로 꽉 붙잡고 의지하시고 신뢰하는 가운데 응답의 주인공, 형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었을까?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많이 들으시고 말씀 많이 읽으면서 그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종일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일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일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종일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30시간 기도했는데 작심삼일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이젠 끝,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주께 부르짖나이다, 끊임없이 부르짖나이다, 인내하며 부르짖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진리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끈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는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도, 진실로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그 기도가 지속적일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밤중에 찾아간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오밤중에 친구라고 할지라도 친구 집에 찾아가서 다짜고짜 떡 세 덩이를 내놓으라고 막 두들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데 문도 잠겨 있는데 꽝꽝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귀를 막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잡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계속적으로 하루 밤새도록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떡 세 덩이를 주세요. 줄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문 열고 나와서 떡 세 덩어리를 빌려줍니다. 네가 친구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줄 때까지 대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도 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재판관입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나쁜 재판관. 그런데 날마다 과부가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의 심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부는 매일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일 글피 열흘 10일 50일 60일 끊이지 않고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속적으로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찾아가서 요청을 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도 어쩔 수 없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의 문도 열리는데
하나님, 천하 제일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할 소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섯 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6년 만에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례식 날 구원받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 삶의 친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년, 30년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례식 이후에라도 내 친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던 모든 다섯 친구가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26년 기도하셨습니까? 30년 기도하셨습니까? 10년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포기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50년, 100년을 향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또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10년, 20년, 100년이 될지언정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받으셔서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하루 이틀 며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주께 부르짖나이다, 끊임없이 부르짖나이다, 지속적으로 부르짖나이다,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끝까지 응답될까지 부르짖나이다,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결국은 응답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슴의 심정을 모릅니다. 동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목이 마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목이 찢어지고 칼로 면도날로 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사슴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표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정말 목마른 사슴이 목이 터져서 죽는 것처럼 나도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 거 목숨 걸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지금이야 요 캐비넷들이 야들야들한 캐비넷이 많지만 옛날에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 캐비넷은 강쇠로 만들어진 캐비넷이 있었습니다. 강철 캐비넷. 그래서 웬만하게 망치로 두들겨도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캐비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비넷 옆에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간절하게 정말 밤이 샐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옆에 있던 망치로 쳐도 구겨지지 않는 그 철제 캐비넷이 구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꽝꽝 치면서 얼마나 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 철제 캐비넷이 찌그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걸리면 배상하라고 할까봐 몰래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의자가 박살낼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여기 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이 꽝꽝 뛰어서 부셔진 경우는 있지만은 기도 많이 해서 부셔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의자가 부셔질 정도로 한번 내가 기도해 보리라, 한번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해서 숨도 쉬지 않고 코 막고 헷헷거리다가 기도하다가 꿀까닥 해버리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늘 기도하라, 삶이 기도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속에 뭔가 녹하실지 모릅니다.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 가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거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여라, 그런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결국 응답받고 내가 몇 년 만에 응답받았노라. 끝까지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이 기적처럼 응답받았노라.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16년째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16년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을 그 가능성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움켜잡고 반드시 반드시 끊임없이 기도하여 응답받으리라. 다윗처럼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